이동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왔어? 이동수요? 맞아요. 저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달에 이직해요. 새로운 데로. 근데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이번 원래 있었던 곳에서 몇 개월 안 있다가 옮기는 거라 사실 옮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약간 너무 고민이 되고. 뭐 손으로 하는 직업이야? 네,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직업이라네. 연구원. 네. 선택 잘했네. 그 이직을 하는 걸, 우와. 여기서 좀 괜찮을 거야. 너태까지 힘들었거든, 본인이. 오, 될 맞아요. 듯하면서도 안 되고, 될 듯하면서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번에 갱신이 운이 닿았어. 운이 닿아서. 근데 잘 적응하는데. 잘 적응해요. 근데 됐을 수면 여기서 뿌리 박아. 아, 그 지금 이직하는 곳으로? 여기 본인만 적응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본인 까먹고 앉아있었잖아, 돈을. 까먹고 있었다는 게 돈을 못 벌고 있었다는 소리야. 아 근데도 본인 돈복은 있는데. 돈복이요? 좋은 거죠. 돈복은 있잖아, 본인이. 떨어질 만하면 돈이 들어와, 그래도. 맞아요. 그게 돈복이야. 떨어질 만하면 돈이 들어오고, 떨어질 만하면 돈이 들어오고. 근데 본인 주머니에 돈은 안 떨어져.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다 해서 그렇지. 그렇잖아. 맞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하고만 하는 성격이야, 본인은. 맞아요. 본인 결혼 35세 해라. 35이요? 그럼 지금 제가 만 나이 32이잖아요. 그걸로 해서 35이요? 그럼 만 나이로 35? 지금 만나는 사람. 없어요. 내년에 생겨? 아, 결혼할 사람이? 내년에 생기고 있어? 네? 내년에 생긴다고. 내년에. 그럼 그 남자랑 유지하다가 35살 때쯤에? 내년에 인연법이 있거든, 본인이. 아, 그러면 좋은데요? 새로 이직하는데도 괜찮고, 네네. 그러니까 잘 해보셔. 괜찮은데 왜, 뭐가 불안해, 근데? 사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원래 제 자신 자체가 되게 불안한 게 조금 항상 늘 안고 사는 사람이라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생길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것까지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본인이 너무 미리 해. 맞아요. 성격을 좀 바꿔. 너무 미리 해, 생각을 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 아, 이거는 일어나면 어떡할까. 막 이렇게 미리 생각하는 게 있어, 본인은. 본인의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 그러지 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우울하잖아, 또. 맞아요.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하단 말이야. 그러지 마. 그냥, 성격이 그냥 툴툴 털어. 본인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오고 우울하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툴툴 털고 살아. 이 좋은 세상에 뭐하러 미리 걱정을 해. 응? 네. 본인이 또 꼼꼼한 면이 있어서 그래, 또. 미리 꼼꼼하게 챙기고 막 그런 압박감이 있어. 그냥 그러지 마. 본인 승질을 본인이 다다다다 볶는단 말이야, 지금. 맞아요. 그러지 엄청. 마. 근데 이게 맨날, 그러니까 저도 알잖아요, 제 스스로가.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이 그것 때문에 또한번더 스트레스 받고 이거 어차피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먼저 걱정해서 뭐해 하면서도 아 이렇게 발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또 걱정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지 마. 뭐, 미리 생각을 한다고, 뭐, 무당 될래? 미리 저 가게? 어? 본인은 미리, 막, 자기가 뭐 일어날 것처럼, 뭐, 상상을 해. 아니요. 맞아요. 막, 그 상상 속에서, 막, 나만의 상상 속에서, 막,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가다가 또 사고 나면 어떡하지? 아, 내가 뭐, 저가 뭐,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지 마. 그게 자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이 나를, 본인이 본인을 달달달달 볶는 성격이야. 응? 그리고 소심해. 맞아요. 그러지 마. 그랬을 때는 언니가 운동을 좀 해.
저 운동 엄청 하는데? 그건 맞아. 운동 잘하는 거야. 운동.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는 게 더 열심히 운동을 하라는 게 운동하면서 그거를 잊어버리라고 그런 거를. 맞아요. 운동할 때 진짜 생각 안 나니까. 그치? 차라리 그게 잘하시는 거야. 미리 그렇게 저기 하지 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자꾸 상상을 하고 하거든. 근데 그러지 마. 무당들이나 그 생각하는 거야. 무당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막 그렇게 상상을 저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언니는 그러지 마. 이 젊은 나이에 왜 그래? 걱정해. 걱정하지 마. 언니는 올해부터 좋아. 취직도 되고 남자친구도 되고 좋아. 나쁜 일이 없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으니까 이쁘게 살아. 알았지? 네. 맛있는 거 먹고 이쁜 거 옷을 입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게 살아. 이쁘게 살아란 말이야. 그러지 마. 미리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 너무나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한 번은 내가 우울증을 앓은 것 같아. 맞아요. 한번 치료받은 적 있어요. 그러지 마. 그 너무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고 미리 걱정을 하니까 자기 본인의 생각을 우울하고 막 우울증 저까지 오는 거야. 그러지 마. 그냥 운동을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댕기고 이쁜 거 입고 그래. 그래야지 본인이 살지. 너무 본인 생각이 너무 저가다. 너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 그쵸. 그 안에 빠져 있긴 하죠. 하지 마. 네. 본인이 그러면 안 돼. 시집 가서도 문제야. 그렇게 되면. 맞아. 이 진짜 저도 그게 걱정이긴 해요.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해요. 얘가 그러지 마. 내년에 남자친구 사귀면 좋은 데도 놀러 다니고 이쁜 것도 있고 즐겁게 살아. 그리고 본인이 뭐라 할까 재밌는 일이 없어서 그래. 남자친구 새기면 그냥 가슴 두근거리고 이렇게 뭐 할 그런 게 없어서 그래. 본인은. 그리고 미리 걱정을 하니까 못 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툴툴 털어. 툴툴 털고 앞으로 뭐 그다지 뭐 나쁜 일은 없을 테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남자친구도 만나고 저기 뭐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해요. 네. 알았죠? 네.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언니는 그게 단점이야. 맞아요. 맞아요. 언니 운 좋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씩씩하게 가요. 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